네, 반갑습니다. 도깨비볼 이한입니다. 오늘 제가 온라인 강의 3개월간 달려왔었던 종강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사주 만세력 기둥을 세웠을 때 시간 기둥에서 위에 윗글자를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영상을 또 만들어 볼 건데요. 시도법이라고 하는 계산법이 있어요. 제가 미리 지금 보여드리는 파일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 시도법이라는 우리 시간할 때 시자, 그리고 이 머리를 뜻하는 두자로 해서 시간의 기둥에서 위에 있는 글자를 시도법이라고 합니다. 우선 왼쪽에 있는 것들은 각 일간별로 우리가 간목, 기토 이렇게 천간에 날짜 위에 있는 글자가 갑이나 기일 경우에 갑부터 계산을 하면 되고요. 을이나 경일간은 병화부터 순서를 계산하시면 되고, 병이나 신일 때는 무부터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무토부터. 그리고 정이나 임일간은 경금부터, 그리고 무토나 계수는 임수부터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 이것은 외우는 공식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어떤 책에도 그 원리가 나와 있지 않아서 그것을 이제부터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보시면 첫 번째 줄에 갑, 을, 날짜, 일간은 여기 갑부터 계산을 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예를 들어서 갑자 일에 태어났어요. 만세력에서. 그리고 이 사람이 자시에 태어났어요. 그러면 일간이 갑일 때에는 갑목부터 보라고 그랬잖아요. 예. 이 시가 자축인묘부터 해서 신유술해까지 12개 시간의 동물이 있죠. 십이지지에서. 그러면 자는 첫 번째 동물이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고, 그냥 첫 번째고, 말 그대로 갑에서 시작을 하라 그랬어요. 갑일간이니까. 그럼 갑에서 그냥 첫 번째 오는 순서. 자기 자신이 첫 번째 순서죠. 그래서 이 시간은 갑자시가 되는 거예요. 어려우실까요? 그러면 한번 또 다른 것도. 이번에는 기축일주라고 한번 해보죠. 기축일주이고, 자, 유시에 태어났어요. 저녁 퇴근할 시간대쯤. 그럼 여기에 천간의 글자는 뭐가 올까?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유는 자축이며 진사오미 신유술해, 즉열 번째 오는 글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갑과 기일 때는 갑에서부터 분명 시작하라 그랬으니까 갑에서부터 열 번째 오는 것을 천간을 여기 적으면 됩니다. 근데 십천간이죠. 천간은 갑부터 시작해서 열 번째 오는 것이 임계, 즉 계에서 끝나기 때문에 여기에 올 글자는 계밖에 없어요. 유가 열 번째 끝나니까 그냥 갑에서 열 번째 오는 글자를 적으면 됩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죠. 즉 계유시가 답이 됩니다. 그럼 또 다른 것을 예로 들어볼까요? 이번에는 을경일간일 때 병화라고 했잖아요. 하나만 더 해보죠. 그 원리를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왜 이렇게 되는지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경술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미시에 태어났다고 볼게요. 그러면 을경일 때는 병화부터 본다 그랬어요. 예, 미는 몇 번째죠?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여덟 번째죠. 그럼 병에서부터 여덟 번째를 적으면 돼요. 한번 달려볼까요?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1, 2, 3, 4, 5, 6, 7, 8 개미씨가 되죠, 이 사람은. 왜 그렇게 되는지를 설명을 드린다 그랬잖아요. 예, 그것은 바로 갑기가 서로 이렇게 있으면 갑이나 기일간 같은 경우에는 갑기 합토, 토일간입니다. 그리고 을경은 합이 되면 금의 오행으로 합의 에너지 작용이 일어나고 병신은 수의 에너지 작용이 일어나며 정임 이것은 목의 에너지 운동이 일어나며 무게 같은 경우에는 화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럼 이각 오행들은요. 여기 보시면 자, 토 경우에도 보이시나요? 이게 오행 상승 그림을 제가 원으로 표시한 건데, 토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오행 입장에서는 자신을 강하게 제어하는 것이 목입니다. 즉, 이 시두법은 바로 관성이라고 볼수 있어요. 일간에 대한 관성. 즉, 자신이 태어난 날짜 일간 입장에서 관이 들어오는 것이 바로 이 시두법 글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토를 강하게 제어하는 것이 목이고, 목의 양간은 갑목입니다. 그래서 갑부터 계산을 하는 것이었고, 을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도 한번 적어 볼게요. 금일간은, 자, 보이시나요? 금일간이 제어를 받는 것은 바로 화의 오행이죠. 예, 화의 오행은 양간으로 하면 병화입니다. 그래서 병화부터, 병부터 계산을 들어가는 거였고요. 그럼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가 지금 병신의 이 일간의 경우에는 무부터라고 했어요. 병신의 합작용으로 인해서 수의 운동작용이 일어나고, 수의 운동작용은, 자, 이렇게 오행상생 그림을 보시면, 수를 제압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토입니다. 그래서 시두법에 이 시간에 올수 있는 글자는 토의 양간 글자인 무토가 됩니다. 즉, 갑목, 병화, 무토, 경금, 그쵸? 임수가 되는 거죠. 예, 나머지 두개 남은 것도 마저 볼까요? 자, 정임이 합이 돼서 목의 운동성이 나타납니다. 그럼 목도 마찬가지죠. 자,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저희가 보는 것은 목이잖아요. 목을 강하게 제압하는 것은 바로 금의 오행밖에 없죠. 금의 오행의 양간은 경금입니다. 그래서 경부터 계산이 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무게도 한번 보죠. 내가 무토일간이나 아니면 계수일간이에요. 그러면 무계는 화의 운동성을 일어나게 한다고 했고, 이렇게 그려봤을 때, 화를 제압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수오행이고, 수의 양간은 임수입니다. 그래서 임부터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시두법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봤어요. 어떠한 만세력을 가지고 올지라도 어플로 대입해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경술일주고, 태어나기를 이렇게 술시에 태어났다. 그럼 여기서 대입할 때, 보시는 바와 같이 경금일간이니까 을경은 합이 돼서 금이 되지 않습니까? 금의 양간은 금이 된다고 했고 금을 제압하는 것이 바로 화죠. 화의 양간이 병화죠.
그래서 병화부터 계산을 하면 되고, 술은 술해. 11번째니까 병화에서부터 11번째 천간을 여기다가 적으시면 돼요.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병정, 모기, 경신, 임계, 1, 2, 3, 4, 5, 6, 7, 8. 그 다음에 갑, 을, 병, 구, 십, 십일. 여기는 11번째인 병화가 오겠네요. 즉 여기서 답은 병술시가 되니까 병화가 이 자리에 와야 되겠죠. 네,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 시두법은 각 일간의 이 합작용으로 인한 오행을 제압할 수 있는 관성의 오행의 양간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영상 보시고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